안녕하세요, 만화식당 주인입니다. 오늘의 요리는 박성미님, 쩜님, 유행 따라가기 귀찮은 사람님, 규리님이 주문해주신 아따맘마에서 나오는 카르메야끼 일본식 달고나입니다. 사실 카르메야끼 달고나가 뭔지 몰라서 저도 만드는 법은 유튜브에서 찾아봤습니다. 재료입니다. 계란, 백설탕, 흑설탕, 베이킹소다, 끝! 한국 달고나는 그냥 백설탕을 녹이고 나무젓가락에 소다 톡 해서 간단하게 만들지만 카르메야끼는 살짝 복잡합니다. 일단 계란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하고 흰자만 사용합니다. 단 1g의 노른자가 들어가도 실패입니다. 머랭을 만들 건데 거품기로 치기 귀찮아서 다이소에서 2,000원짜리 전동 거품기를 사용해서 대충 머랭을 만들었습니다. 아, 근데 역시 2,000원. 딱 2,000원치만 작동하고 고장났습니다. 기계도 말썽. 베이킹소다를 반 스푼 넣고 잘 섞어줬습니다. 결국 숟가락으로 더 쳐서 만들었어요. 영상에서는 매우 짧게 지나가겠지만 머랭을 30분 동안 쳐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머랭을 만든 후에 국자에 백설탕 2스푼과 색을 위해서 흑설탕 1스푼을 첨가했습니다. 물은 설탕이 잠길 정도만 하고 끓여줬어요. 약간 설탕에 다시 할 때까지 끓여. 다 적셔질 때까지.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저렇게 잔 거품이 날 때가 아니라 크고 찐득한 거품이 날 때까지 끓여줍니다. 보통 거품이 막 찐득찐득해질 때까지? 무거운 거 아니고 지우개 달고난데 진짜? 예? 불 끄고? 불 끄고? 여기서? 그리고 아까 만들어준 머랭을 넣고 최대한 빠르게 저어주세요. 빨리 저어주는 게 중요하다. 근데 다른 영상들과 다르게 부풀어 오르지가 않더라고요. 달고나가 아니라 워드팩을 만들었네요. 세 번 실패해서 당일은 승질 나서 때려쳤습니다. 다음날 머랭이 문제라고 생각돼서 제대로 머랭을 만들기 위해 장비빨을 좀 세우려고 키친에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안 되면 죽이겠단 마음으로 키친에이드를 작동시켜 머랭을 만들어줬습니다. 내가 제일 쓰기 싫어하는 요리 도구. 확실히 요리는 장비빨. 죽었어. 이제는 죽었어. 기계를 작동시키면 완벽합니다. 짜잔, 머랭 완성입니다. 어제와 다른 거 보이죠? 머랭도 잘 나왔고 다 된 머랭에 베이킹소다 한 스푼을 넣어줬습니다. 어제 실수를 생각하며 일단 작은 국자에 먼저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망할 달고나가 실패하면 딱딱하게 굳어서 설거지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흰설탕 한 스푼, 흑설탕 반 스푼. 물은 너무 많지 않게 적셔질 정도만. 딱 이 정도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진행했습니다. 낮은 불에서 모든 준비는 끝났다. 모든 준비는 끝났어. 확실히 어제 실패를 많이 해서 그런가 느낌이 왔어요. 거품이 찐득하게 올라왔을 때 준비된 머랭을 넣고 저었는데 넣자마자 느낌이 왔습니다. 아, 됐다. 이거 된 것 같다. 느낌 왔다. 미친 됐다. 듯이 젓고 어느 순간 왔다. 달고나가 부푼다는 하이. 느낌이 생길 때 젓가락을 빼면 하이. 아니야. 맞아. 잘했어. 미친 듯이 행복했습니다. 만족감은 대단했고 맛도 제법이었어요. 제법. 내가 주말 내내 얼마나 많이 연구를 했는 줄 알아. 오케이. 이제 작은 됐다. 것은 완성했으니 어제 실패한 대왕 카르메야끼를 만들어 봅시다. 이걸 만들려고 한 게 아니야. 지금. 대왕 카르메야끼를 만들 것이다. 원하는 설탕 양에 설탕이 적셔질 정도의 물만 있으면 됩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천천히 진행했어요. 또 실패하면 다 부실 것 같았어요. 설탕물이 찐득해지고 거품이 찐득해질 때 뭐야? 뭐 소리 나는 거? 콩국물이 올라오는 거?
보여? 지금 여기도 달라붙는 게 좀 다르죠, 아까랑? 더 찐득하게 달라붙고, 더 많이 달라붙고. 오케이? 살살 여기서 불을 떼서 천천히. 불에서 떼고 머랭 한 스푼을 넣고 팔에서 쥐가 날 때까지 저었습니다. 팡 해주면 돼요. 준비, 시작! 어머 됐는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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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결과는 환상. 됐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했죠? 그렇게 해서 오늘의 요리 진짜 승질나서 죽을 뻔했다. 웬만하면 만들어 먹지 마라. 집 개판된다. 카르메야끼 완성입니다. 이거 불로 한번 지져서 빼던데? 근데 얘는 불로 지져도 안 될 것 같은 느낌 살짝 들었죠? 아니요. 어허. 아. 고마워, 빙. 맛은 바삭바삭한 식감에 입에 넣으면 살살 녹는 쓰레기 같았습니다. 장난이고 맛있었는데 고생한 거 생각하니까 그냥 먹기 싫었어요. 이거 커피에다가 커피 위에 시럽 대신 버려. 끝. 그래 바로 이 맛이야 이 맛.